현재 2열의 승차 모드 그리고 통로석 요트 바닥 후석에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현재 펼쳐진 상태 상부 쪽 테일게이트 올라갔고 이렇게 리어 텐트 꼬리 텐트 우레탄 창 펼쳐진 상태고요. 정말 정말 넓은 후석의 침대실 공간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 6인승 전시 차량 리어 텐트 주제로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토환입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데 GV213번 촬영해야 되는데 차가 안 올라와서 이렇게 아톤 본점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비추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내용은 황제 차박 6인승. 자, 오늘의 설명 하나 팁 드립니다. 이렇게 기아 순정 7인승 아웃도어에 나오는 일명 리어 텐트 꼬리 텐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꼬리 텐트도 역시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 차박에 아주 최적화된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 비춰봅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서 텐트 설치된 모습 보고 있는데요. 리어 텐트 설치하는 것은 설명서대로 하면 아주 누구나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텐트를 미리 설치를 해놨고 실내 쪽 살펴보면은 이렇게 전동 침대 시트가 뒤쪽으로 약 50cm가 빠져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레탄 창 그리고 메쉬 창 모두 다 내릴 수가 있고 잠자리에 들을 적에는 이렇게 모두 가리고 잠자리에 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후석 쪽으로 50cm가 빠져놓으면은 상부 쪽에 보시겠습니다. 상부 쪽에는 이렇게 현유권 블라인드가 있고요. 테일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의 이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실내 쪽에 어떤 공기가 더 정화될 수도 있고 2열의 넓은 레그룸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 상부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무시동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6명이 승차 가능한 지금 현재 1열 2열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펼쳐진 상태 1750, 1850 구현 가능한데 이렇게 리어 텐트, 꼬리 텐트가 있으면은 뒤쪽으로 쭉 나와서 넓은 후석의 공간 확보할 수가 있다는 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은 아마 어렵지 않게 캠핑 모두 구현할 수가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누워서 볼 수도 있고 더불어 상부에 있는 뭐죠? 이거를 플라이 쪽을 연장을 하면은 폴대만 있으면은 야외에서도 햇빛 가리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오늘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차량 그리고 리어 텐트 장착된 모습 영상 보내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6인승 혹은 4인승 황제 차박 모드 그리고 이렇게 리어 텐트 액세서리는 기아 쪽 레드멤버스 포인트나 쇼핑몰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톤 24 채널에서 잠깐 리어 텐트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